저 뒤에 문 닫지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판단하는 것들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묻혀가지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하고 다름을 느껴요. 나하고 다르네. 그러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다름을 느꼈을 때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이면은 이것을 회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세상에서 받아야 될 복을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인도해 주시고 뭘 해야 될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 다름을 알고도 하나님이 그러시구나 하고 그노시스 주의 같이 지식적으로 알기는 알되 바리새인 같이 알기는 박사인데 행하지는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믿음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말하는 신앙과 행하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갭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 시간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마다 다 변화받아서 간 사람은 자기를 고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주님한테 맞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걸린 약으로 몹쓸 병변도 조용히 내 손 잡아 입으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Yeah.
박수를 치던데 어떻게 박수 한번 안 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키가 올라가서 되는데 키를 항상 두 키 내려야 되겠어요. 두 키는 내려야 돼. 그래서 너무 힘 안 들게 두 키 내려야 되겠어요. 지금은 교회를 다녀도 간섭이 없고 무슨 봉사 헌신이 없고 그냥 나 혼자 교회 다니게 내버려 두라는 시대에 그런 신앙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돼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되면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개인주의가 일어납니다. 개인주의 사상. 이 이데올로기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공동체인데 가정공동체, 사회공동체, 그 다음에 여러 각 종교, 뭐 학문, 기술, 사업 이런 여러 공동체들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파괴되면서 개인을 위한 어떠한 것도 내 개인에 유익되지 않으면 국가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내 개인을 위한다면 공산주의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도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배신합니다. 개인을 위한다면 불교도 유교도 어느 종교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그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기와 하나님과의 가치를 놓고 보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지 내가 없고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는 이런 개인주의의 종착역에 도착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일어나면서 종교가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게 되면은 종교가 붕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믿은 신앙, 예수 보혈 신앙, 십자가의 신앙,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보혈의 신앙 생활하는 사람만 공중으로 다 올라가니까 순간 이 땅에 모든 바로 믿는 사람, 참신앙, 곡식으로 말하면 알곡들, 쭉정이는 놔두고 동물로 말하면 양들, 염소는 아니고 이 본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체들, 참 그리스도인들만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이 땅에 가짜 종교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 가짜 종교들이 붕괴가 일어납니다. 왜? 이단들이 전부 자기가 메시아라겠다가 아니 진짜 메시아가 공중으로 오셔가지고 다 올라갔네. 자기들만 남고 이단이 붕괴되겠죠. 모든 우상 종교가 전부 붕괴됩니다. 구원, 복, 뭐 이따위 말 많이 한 사람들 전부 붕괴돼서 모든 종교가 몰락하게 됩니다. 왜? 가짜인 줄 증명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면 모든 종교가 붕괴됩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가 붕괴됩니다. 나라가 붕괴되는데 모든 이 크리스찬들이 올라가 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각 분야에 각 요소 요소에 믿는 자들이 있다가 동시에 올라가니까 전기가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수돗물이 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운전하다가 버스 기사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져서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 나라가 전체 시스템을 관리한 사람들이 전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붕괴가 돼서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혼돈의 세계로 들어가요. 그리고는 이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가 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전쟁을 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뭐 이북이 핵을 쏘면 우리가 뭐 15분 안에 저것을 멸망시킨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전쟁은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고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지금 전쟁은 다 죽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싸움을 많이 해봤어요. 약한 사람을 건들면 제가 쪽지를 써서 보냅니다. 너 수업 끝나고 뒷산으로 올라와. 네 친구 세 명을 데려와. 나도 세 명을 데리고 갈게. 그래가지고 저쪽에 친구 세 명이 앉아있고 이쪽에 우리 친구 세 명이 앉아있고 제가 나가서 저쪽 제가 부른 코란 친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너 왜 쟤 힘들게 해? 왜 도시락 뺏어먹어? 왜 돈 뺏어? 왜 일 시켜?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물론 내가 더 약하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제가 불러내요. 그리고 싸우는데 제가 약하지만 싸우다 보니까요. 아 자기도 얻어맞아 몇 대. 안 맞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얻어 터져. 그런데 한 번은 괜찮아. 다음 주에 다음 날 또 뒷동산으로 나와. 그러면 이제 둘째 날은 조금 어제 자기도 몇 대 맞았잖아요. 저는 많이 맞았지만. 더 힘들어. 셋째 날 또 나와. 넷째 날 또 나와. 그럼 날마다 자기도 얻어맞는데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가 있나요? 그래가지고 결국 무릎을 꿇려요.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다시는 네? 친구들 건들지 말고 뺏지 말고 네? 점심 뺏어먹지 말고 차라리 나같이 그냥 젓가락 가져와가지고 내 저 도시락 뚜껑 하나 얻어가지고 야 밥 한 술만 뜨자 이렇게 해서 먹어야지. 아니 그냥 나갔다고 해서 도시락을 엎어가지고 반을 먹어버리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제가 아주 헌병이요. 헌병이요. 다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다 죽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강하다고 우크라이나를 쳤지만 러시아도요 지금 완전히 피폐해져가고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이기고 지고 없어요. 그런데 불장난하고 있어요. 전쟁. 여러분 정치는 전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전부 정치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나 같은 사람이 대통령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가지 말라 해서 안 나가는데 하기야 나가도 떨어지겠죠. 왜 우리 성도들부터 안 찍으니 뭐 되겠어. 교회에서도 말 안 듣는데 내가 뭐 나가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자기를 위해서 정치도 이기주의요.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다 지렛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여당, 야당, 뭐 우경, 좌경 그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를 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정치를 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책임지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자녀와 가정을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그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과 같은 그런 대통령들이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붕괴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이 붕괴됩니다. 신앙의 가장들이 떠나니까 다 참 믿음 사람이 떠나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럼 왜 붕괴되느냐? 이제 우리가 다 떠나면은 그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재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휴거돼서 올라갔어.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재산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산 싸움이 납니다. 나머지 사람 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안에 진리의 영이 세상에 없고 선한 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 마귀의 영만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사탄 마귀의 영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중상, 모략, 살인, 강간, 강도 이런 것 막 차기 때문에 선이라고는 없어요. 오직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발적인 선이라는 게 없어요. 이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여기 남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사업과 직장의 모든 부분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요. 온통 혼란해지는데 이 혼란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에서 3년이 걸려요. 이 3년 동안 온 세계가 막 뒤죽박죽 정신이 없는 거예요. 2,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결하는데 그 정도 걸렸으니까 이제 회복하려면 또 2, 3년 걸려요. 그러면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 우리는 7년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7년 왕국으로 들어갈 때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 번 오십니다. 첫 번째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피 흘려서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러 놓으시고 테텔레스타 마지막 하신 말씀 내가 네 죄값을 다 지불하고 영수증을 발행했다. 테텔레스타 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전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시고 두 번째 오실 때는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까지 신앙을 잘 지키고 참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 마지막 때에 온 세계가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로 몰고 가고 종교를 하나로 정치를 하나로 경제를 하나로 몰고 가서 그 몰고 가는 모든 수단에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컴퓨터는 영어의 숫자에 666이니 AI 시대가 오는데 앞으로는 학교 선생님들이 전부 학교에서 나갈 때가 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선생님들이 강의해봐야 그거 누락된 것도 많고 부정 것도 많지만 AI가 강의하면 모든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강의하니까 기가 막힌 강의가 필요합니다. AI가 강의하면요. 인공지능이 강의하면 선생님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 수백 배, 수천 배의 강의가 나와요. 예배당의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AI가 서서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하는데 성경 전체를 관통해가지고 설교하는데 얼마나 로봇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설교를 하는지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서서 아멘 아멘 하는 시대가 옵니다. 컴퓨터는 컴퓨터 666입니다. 영어의 숫자는 전부 A는 6, B는 12, C는 6의 배수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육진법으로 나가면 돼요. 6. 12, 18, 24, A, B, C, D를 붙여가지고 계속 숫자를 붙여서 컴퓨터를 계산해보세요. 계산해보니 그 수를 헤아려봐라. 666이다. 앞으로 이 AI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앞으로 AI 시대가 이 땅에 오면 사람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면 이 AI를 저 그리스도가 이 AI를 컴퓨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이 컴퓨터에 지배당할 준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핸드폰, 컴퓨터, 모든 여러분의 전산기기, 여러분이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전부, 네? 요즘 자동차도 사람이 없이 그냥 자기가 쫙 가잖아요. 차선 따라 잘 갑니다, 자동차가. 그래가지고 저라도 이제는 사고가 안 나요, 저라도. 자기가 자기 차선을 벗어나지 않아요. 아주 기가 막혀. 앞에 차가 있으면 멈춥니다. 멈춰요. 거리 조정을 해놔가지고 차가 멈춰버려요. 앞에 부딪히지를 않아요. 이런 차들이 지금 쪽갈려. 앞으로는 뭐 이 차가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때문에 모든 경제가 지금 무인 자동차로 올인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지 않냐면 어떤 사업도 앞으로는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리 집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와서 이미 여러분들은 컴퓨터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뭘 했는지 여러분은 컴퓨터로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이 뭘 조사했는지 뭘 봤는지 뭘 읽었는지 어디를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의 삶 전체가 컴퓨터에 다 나옵니다. 조사하면 다 나와요. 뭐 말했는지까지 다 알아요.
지금은 컴퓨터가 알고 있는데 이걸 저 그리스도가 잡으면 여러분은 저 그리스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데리러 올라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남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남아야 된다.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올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로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면은 자연의 재해가 일어납니다. 지금 정도의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오늘도 지금 뭐 엄청난 비가 오고 그러지만 여러분 갑자기 비가 여러분의 집에 비가 말이죠. 5m, 10m가 온다고 생각해 봐요. 비가. 그러면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다가 제 머릿속으로 생각했는데 당촌리 일주 김연옥 권사님 날 거기 오리면 가도 내가 생각해요. 김연옥 권 오리면가 이쪽으로 다 당촌리 율면 이 논바닥 전부 거기서 5m에서 10m 올라가면요. 어느 정도 집들은 전부 물에 잠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 어디 이번에 지하차도 물 들어오듯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터지고 하늘이 비를 쏟아냈는데 어떤 그 유튜브를 보니까 비가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막 옆에 차들은 비가 쭉 그래도 막 많이 오지 오는데 그 차만 완전히 물을 막 부어 큰 물줄기가 이 폭포같이 막 그 차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비가 전국에 와봐요. 싹 썰어갑니다. 왜? 모두가 다 물가에 살거든요. 세계 2의 5대 문명이 전부 강 옆에서 나왔죠. 우리나라도 한강을 중심으로 영산강, 낙동강 다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5m, 10m 비오면요. 싹 죽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막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우박이 오는데 여러분 큰 엊그제도 수박 이만한 큰 걸 놓아주셨는데 이런 우박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맞으면 다 죽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동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의 3분의 1에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이 죽고 사람의 3분의 1이 죽고 자연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3분의 1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네요. 이게 계속 또 남은 건데 거기에 3분의 1 또 남은 건데 3분의 1 계속 이런 식으로 자연재해가 오기 때문에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느냐? 없기 때문에 더 개인주의로 치닫습니다. 왜? 남은 소용없어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개인주의가 극단적 개인주의가 요즘은 그 이 학문에서 극단적 개인주의라는 말은 아직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연재해 폭우가 극단적 표현하는 폭우라는 단어가 나왔죠. 처음으로 뉴스에. 극단적 폭우. 상상할 수 없는 폭우다 그 말이죠. 100년, 200년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뉴스에 나왔죠. 10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폭우들이 매일 쏟아져 버립니다.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과연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아이고 이제 예수님 오고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이제 모여서 뭐 자산 다 팔아가지고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이러자? 이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시면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들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를 우리가 건져내야 된다. 건져내야 된다. 건져내야 돼. 이 건져내야 이것이 인간의 도리 아니겠어요? 내가 금으로는 도울 수가 없지만은 내가 은으로는 도와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질병을 고치고 저주를 끊어주고 귀신들을 몰아내주고 우리 모든 삶의 고통과 불안과 모든 공포를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주고 그 심령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자유를 주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면은 질병이 있는 자가요. 고쳐져요. 고쳐. 고치고 가야지. 고쳐.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고 가야지. 죽을 병도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고치는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이미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그런데 왜 나를 못 고치느냐. 내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가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팔자를 고치자. 팔자를 고쳐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왜 팔자를 고쳐야 되는지를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팔자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팔자가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팔자가 정해졌는데 그 팔자는 뭐냐? 다 나름대로 팔자가 있어요. 팔자.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통계학에서 나오는 통계학.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 통계를 내봤더니 이렇더라. 이런 통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을 우리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면 생년월일 먼저 물어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인겨? 그런데 그 생년월일 옛날에는 맞았어요? 틀렸어요? 옛날에는 생년월일 호적에 다 틀려. 언제인지 사실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맞히니 원래 호적에 생년월일 틀렸는데 그놈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니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는 거이죠. 그 통계학을 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써먹는 거죠. 그 다음에 악령을 받아서 귀신의 영이 주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귀신의 영이 주는 걸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팔자가 사람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사람의 팔자를 정해놨어요. 사람은 전부 악하다. 사람은 전부 태어나면서부터 지옥에 갈 사람이다 하고 팔자를 딱 정해놨어 성경. 이 팔자가 바뀌신 분만 아멘. 아멘이지요. 팔자 바뀌었네. 팔자 바뀌었네. 그러니까 우리 파키스탄 성도 저 인도 성도가 8? 8? 8? 자가 바뀌었단 말인가. 예. 팔자가 내 인생에 팔자가 예수 이름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막 비오고 말이지만 더욱더 그래도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어때 기쁩니까?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좋아 죽겠죠? 그냥 예배당에 와서 막 이래가지고 오늘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힘들지. 그럼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기도 끝나고 그때부터 이래봐.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힘들어도 이 육신은 많이 힘들어봐야 100년 안 넘어가. 그리고 힘든 사람이나 힘 안 든 사람이나 다 지나면 똑같이 죽어. 힘들게 사나 힘 안 들게 사나 똑같이 죽어. 귀를 잡아 돌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게도 살고 네? 자기 귀 잡아 돌리면서만 해요. 아멘이지요. 아,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저렇게 힘드나? 힘들지 일하니까요. 힘들어요. 그러나 마음은 기쁘다. 아멘. 즐겁다. 아멘. 행복하다. 아멘이지요. 왜? 지금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뭐하려고 여기다 교회 지어요. 여러분 뭐 교회 지어가지고 어디다 보여줄 거예요? 교회 지어서 뭐 하려고? 자, 의장 넓게 해가지고 이제 누워서 예배 드리려고 그래? 누워서? 아니 뭐 교육에서 뭐 어떻게 하려고 동네 다니면서 옛날 저기 여의도 순복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전도하냐면 우리 교회 버스가 50대다. 나와봐 버스가 50대야. 2만 명 모여. 2만 명. 저 서대문에서 2만 명 모일 거냐. 그때 막 전도한테 보면 2만 명 모인다고 5만 명 모인다고 10만 명 모인다고 교회가 얼마나 크다고 그러고 그럼 사람들이 그거 보러 다 가는 거야. 그러려고 우리 여기 건축합니까? 아니요. 여기 교회를 세우는 이유는 날마다 환자들이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고 날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날마다 저주받은 사람이 와서 저주가 끊어지고 날마다 인생 팔자 태어나면서 받은 팔자가 여기 와서 바뀌고 변화되고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고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세상에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한테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건지려고 여기 있는 것이니
만약에 이 성전이 없어도 우리는 가만히 깔아도 모일 줄 믿습니다. 네, 텐트 쳐도 거기 모일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항상. 정말 이게 오염되면 놔두고 가버려야 돼요. 가버려야 돼. 그냥 한 사람 남으면 그 사람한테 교회 줘버리고 가버려야 돼. 당신 가자, 가자. 그리고 우리는 가서 텐트 쳐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거기 모일 수 있고 그래도 가려는 그런 신앙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가 욕심 가질 수 있어요. 목사가 교회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막 뭐 욕심 가지고 말이 뭘 자기 거 챙겨보려고 그러고 챙기면 뭐 할 건데 그래. 그러나 저러나 다 세상 똑같이 뜨고 보니까 네? 제가 저 국방부 장관 했던 사람 기도해달라고 해서 집에 갔더니 자식이 의사인데 오지도 않고요. 한 번도 안 온대. 안 와. 일하는 아주머니만 한 분인데 집안에 막 가니까 대저택인데요. 풀이 막 이렇게 나 있고 집안에 들어가니까 불이 뿌옇게 불이 있는데 아주 엄청하고 조용하는데 침대에서 신음소리만 나. 안내하신 분이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더니 막 대통령 표창 막 상장 이런 막 상패 트로피 가구들이 막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그림 하나가 말이지만 얼마나 비싼 그림들이 막 붙어있고 그러는데 자식도 의사인데도 안 찾아오고 홀로 그렇게 아파가지고 기도받고 있어요. 네? 국방부 장관하면 뭐 할 건데 다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돌아봐봐. 뭐하고 살았는지 밥 몇 번 안 먹었어요. 학교 좀 맨날 며칠 다녔어. 회사 좀 며칠 다니고 일 좀 며칠 했더니 뒤돌아봐. 벌써 나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네. 그렇다면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은 정말로 화살이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 얼마 남지 않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바랍니다. 잘 살아서 못할 거인데 편해서 뭐 할 거인데 그래 그거 되면 어쩔 거인데 그것이 어쩌다고 잘났으면 그래 잘나서 어쩔 거인데 일을 잘해 잘하면 어쩔 거인데 똑똑해 똑똑하면 어쩔 거인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부족하든 인연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찾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자고요. 설교 잘해서 어쩔 거인데 설교에 막 뭐 아이 설교 여러분 요즘 책이 잘 나와가지고요 컴퓨터 같은 것들 봐도 설교가 얼마나 막 조직적으로 잘 나왔는지 여러분 요즘은요 설교 준비 안 해도 됩니다. 설교가 딱 뭐 나와가지고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내가 봐도 기가 막혀.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로봇가 앞에서 설교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나 거기는 생명력이 없는 것이다. 설교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지. 아멘이지요. 아무리 똑똑하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그 잘 알아서 선포해도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한 사람이 갈릴리 그 근처 출신들이었다. 배우지도 못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그들의 한마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끊어지고 믿지 않는 자가 돌아오고 바리새인 사두개인까지 돌아와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능력 없더라도 감사합시다. 능력 없으면 어떤데 우리 서로 똑똑하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똑똑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해가지고요. 책망하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사람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딱 받으면 이제 신앙이 딱 나오는 거예요. 책망을 받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 사람은 이제 진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기둥이 돼. 아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항상 하나님이요 책망 안 해줘서 내가요 늘 왜 가만히 계셔요? 아니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을 하셔야죠. 제가 알아차리죠. 제가 무슨 뭐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하셔야 알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저 일하다가도 여기 모르고 탁 찍어서 내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지금 재질 찍고 있습니까? 교회 찍고 있는데 아니 이거 쇠에다 이 머리를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켜주셔야죠. 이거. 여기 그때 저 이만한 그 파이프가 나왔는데 모르고 불쾌로 가다 박아가지고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는지 한번 여러분 절 잘 보세요. 이랬다니까요. 얼마나 아파가 말이 안 나와.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지금. 아, 내가 교회 짓고 있는데 이거 박치게 하고 이렇게 아프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지켜주셔야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가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래 하나님 그러셔야지요. 이렇게 살짝 다치게 하셔야죠. 전번에는 너무 하셨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렇게 박치기는 얼마나 아픈지 말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성경 지식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인터넷 봐도 되고 읽어도 되고 성경 지식은 무한하게 많이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역사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돼서 서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이곳에 70명의 전도인이 모이고 할렐루야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모이고 할렐루야 180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육계 시군을 하나님 앞에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사를 이루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뭐 목사가 좀 똑똑하고 잘나고 그러면 좋은데 근데 조금 똑똑하기는 해요. 저도 피아노도 치고 말이죠. 노래도 좀 부르고 말이죠. 제가 그 저쪽 코지캠에서 노래 부른 것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니 어휴 우리 총회 목사님들이 가수보다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유선호 권사님하고 윤경숙 집사님하고 임세현 목사님 옆에 서 있다가 내가 끝나니까 막 우와! 아까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은 저쪽에서는 했다고요. 아주.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마지막 때가 되기 때문에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비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보입니까? 느껴지시죠?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뭐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삶으로 살면서 육도 더불어서 살게 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신령한 사람이 되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복에 그에 대해서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회사의 직원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내 집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나와 만난 친구들이 복을 받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고 내가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통하고 내가 갔더니 그곳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갔더니 그곳에 예수의 능력과 권능이 역사해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역사 말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시면 어디 믿음으로 아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오늘 의자 그래도 몇 개 남았는데 다 채우기를 바랍니다. 빨리빨리 전대에서 채워야 이 의자 꺼내고 장의자 300석 장의자 만들죠. 이것도 안 채웠는데 뭔 장의자 필요도 없지만 그랬더니 또 목사님 지금도 좋은데요? 전도 안 하겠다 그 말이지만 다 알았네 다 알아. 하여튼 머리는 잘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지금도 좋습니다. 난 속으로 생각할 때 아 전도 안 해도 된다 지금 그 말이구만 지금도 충분하다 그 말. 기도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주여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 안에 있는 질병들이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근원과 뿌리가 뽑힐지어다. 주여,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마음을 괴롭히고 심령을 괴롭히고 정신을 괴롭히는 귀신들아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갈 더러운 귀신들아, 내가 너를 저주하느니 성도의 사업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영혼마다 심령마다 네가 가지고 들어온 것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성도의 가정에 저주를 부르는 이 악하고 더러운 이 씨들아,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너희 뿌리와 근본을 들고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바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물로 씻어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마음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 사탄마귀 귀신들아, 악한 영들아, 어둠의 영들아, 속이는 영들아, 오늘도 나갈 시간이 되었으니 이 시간에 예수로 명하노라.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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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아서 마지막 때에 가문을 살리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을 살려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영원한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땅에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못 바라도 믿음의 복을 먼저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사 영통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만가지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가지의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의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피로 갚으러 다신 거룩한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승리하고 바라오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마이노.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나내 내리러 주님을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 어린 양과 비둘기도 우리도 함께 뛰노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날가 이에 속히 오리. 사막의 숲이 울어 사막의 숲이 울어 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손님의 가슴에 그 나라가 생겨는 사막이 낙원 되리라. 속사로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에 속히 오리다.